안녕하세요. HDC 현대산업개발 3600원에 8% 손절 아니면 추매를 해야 할지 지쳐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HDC 현대산업개발은 다른 건설주들, 뭐 대우건설, GS건설 이런 건설주들은 잘 올라가던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만 박스권에 갇혀서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많이들 지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추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 3만 원 부근이면 크게 뭐 차이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마이너스 30%다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할지 뭐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크게 좀 고민하실 부분은 아니시고요. 오히려 지금 건설업 자체도 충분히 긍정적인 시장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 단기적인 조정에 있어서 걱정할 정도로 크게 뭐 하락했던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지금 가격에 지금 비중에서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해서 좀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계속적으로 그 유지를 그대로 하면서 가져가시면 충분히 수익 실현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뭐 많이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쭉 가져가셔서 좀 시간을 투자하시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8284님께서 오스코텍 43,250원 13% 보유 중입니다. 손절도 어렵고 중기 보유 시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35,850원입니다. 이 종목이 요즘 영 시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거래량도 굉장히 적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이 종목도 중기로 보유를 하면 원금 회복은 가능할까요? 네, 아무래도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뭐 면역 치료제나 혹은 예전에 그 임상 시험 단계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요. 반등세보다는 오히려 이런 하방 압력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4만 3천 원 부근이시면 최근 한 달 이내에 오히려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뭐 재료가 아직 있거나 혹은 또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든 오르고 내리고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직은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좀 크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임상시험에 대한 다시금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비중이 한 13% 정도 4만 3천 원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그대로 그 비중 그대로 좀 가지고 계시고요. 단기적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서 차라리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을 했을 때 네, 뭐 3만 원 이하로 좀 오히려 떨어졌을 때 그때 차라리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인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추가 매수를 권하진 않으셨고요. 말씀드린 전략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MC 동동이님께서 원익홀딩스 4월 26일에 고점에서 매매를 해버렸네요. 반도체 순환매를 기대하고 몇 발짝 앞서서 매매를 했다가 완전 꼼짝 못하고 있네요. 매수가 7,480원의 비중은 20%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아주 자세하게 보내주셨습니다. 더 가게 하는 마음에 이제 미리 좀 잡으셨는데 그게 이제 또 고점이 돼버려서 많이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원익홀딩스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뭐 크게 지금 뭐 하락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뭐 시장 전반적인 차익 매물들로 나와서 악영향을 받아서 동반 하락했을 뿐이지 이러한 산업군이나 섹터군에 대해서는 모멘텀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서 좀 20%의 비중으로 들어가셨지만 오히려 지금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당연히 이러한 흐름세 이어지다가 예, 충분히 이러한 흐름세가 좀 이어지다가 상승할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혹은 또 삼성전자나 여기에도 투자에 대한 또 수혜도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은 충분히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서 기다리시면 충분히 수익 전환 가능하십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리시면 수익 챙길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상승 추세를 기다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솔루션TV님께서 제넥신 14만 원의 비중은 30%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자, 지금 제넥신은 10만 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넥신도 요즘은 약간 밀리고 있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 시간 투자하면 14만 원,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까요? 네, 제넥신은 뭐 아무래도 신약 개발하는 회사고 아무래도 임상, 2상, 3상도 진행할 수 있는 또 파이프라인들이 다 여러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작년 하반기 때만 해도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주가도 크게 상승한 이력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10만 원 라인에서 좀 지지 라인 좀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 좀 더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지금 14만 원에 진입을 하셨더라면 이 라인에서 지금 진입하셨던 아직 좀한 30% 40% 정도 가까이 손실 중에 있으실 텐데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손절보다는 차라리 10만 원, 네, 오히려 네, 뭐 이하로 9만 원, 10만 원 요 사이로 오히려 좀 내려왔을 때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평균 매수가를 좀 낮춰놓고 좀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반등 구간에 있을 때. 네, 반등 구간이 뭐 당장 단기로 온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흐름상 충분히 반등 시작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충분히 수익 전환도 가능하신 종목이니까요.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좀 매매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추가 매수 권역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시간 투자를 좀 하신다면 또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됐을 때 충분히 탈출이 가능하다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3858님께서 도아 엔지니어링 30% 9,870원입니다. 기다림의 끝은 찬란한 빛이 오겠죠? 라고 또 시적인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만 원쯤 5월 12일에 신고가를 좀 쓰고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9,870원. 지금 이 시가 9,040원이고 어떻게 다시 한번 고가가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흐름, 또 뚫어내는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건축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뭐 국내 1위의 업체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업체에 대한 호황이나 건설 수주에 대한 증가에 따라서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주가도 최근 5월달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이고 차익 매물들이 나와서 동반 하락을 보일 뿐이지 충분히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기다리신다면 그러한 한 줄기의 빛은 충분히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화 엔지니어링 충분히 빛을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문자입니다. 9921님께서 HMM 매수가는 36,130원에 비중은 4%입니다. 계속 올라가는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적정 매도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굉장히 부러운 매수가입니다. 36,000원. 지금 수익을 많이 챙기고 계시고 전문가님도 뭐 아시겠지만 요즘 흠슬라라고 부른다고 하잖아요. 테슬라처럼 계속 급등을 하고 있어서 한때 테슬라처럼. 자, 이 종목은 많은 분들의 이제 고민이에요. 이거 어디서 팔아야 되나. 전문가님은 어느 정도가 물론 찝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전문가님이라면 어느 정도에 매도하실 것 같나요? 네, 아무래도 뭐 빠르게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도 1위하고 있고 이런 해운업 자체가 너무 또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도 크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정말로 예, 정말로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해운업 자체가 10년 전만 보더라도 굉장히 거의 10년 동안 내리막길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장기 이평선으로 만약에 월봉으로 보면 지금이 딱 저항대 라인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월봉 차트거든요. 아무래도 10년간의 긴 하락과 그동안의 그 인내의 그런 고통을 충분히 가다듬고 나서 최근 들어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해외 물동량이 또 워낙 또 커지고 많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 자체가 오히려 굉장히 좀 해운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고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정을 보이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조정을 보일지언정 충분히 상승세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얼마까지 갈지는 정말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6만 원대까지는 보여지지 않을까, 충분히 힘이 도달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긴 시간으로 보시면 뭐 3년 뒤, 5년 뒤에 보시면 솔직히 그때까지 해운업이 다시금 이렇게 살아날지 안 날지는 저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이어진다면 충분히 그 이상의 상승세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오히려 투자 판단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으실 텐데요. 우선 전문가님은 조금 더 길게 보면 앞자리 6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 워낙에 지금 해운업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의견을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수익을 적절한 구간에서 잘 챙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볼게요. 니지님께서 카스 3,000원의 비중은 25%입니다. 현재 손익을 보고 있는데 매도 시점 조언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카스를 저는 처음 들었을 때 그 이제 술 마시는 카스인 줄 알았는데 그럴 리가 없죠. 다시 봤더니 어떤 저울 업체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서 네. 정치인 테마주로 엮여서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10% 넘게 급등하고 있네요. 자, 이 종목은 어디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현재 정치 테마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강력하게 조금 이번 달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매수 가격이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좀 끌고 오시면서 수익으로 끌고 오신 게 전 제가 봤을 때 좀 대단하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급등을 보이면 다시금 한번 급락을 보이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하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대선 여권 주자, 뭐 대선 주자의 지지율이 나올 때마다 뭐 보수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반대로 또 이재명 관련주가 올라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충분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아직 그리고 시장에서 부각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이슈는 충분히 얻을 수 있고요. 충분히 5,000원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원에서 6,000원 사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 저항 때 매물들이 좀 쏟아지지 않을까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스는 5,000원 정도 단기 저항 구간 설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기짱구님께서 계룡건설 34,950원에 비중은 25%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계룡건설은 아까 HDC 현상과 비슷하게 약간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충남 지역에서 주로 이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건설 수주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수주도 굉장히 크게 많이 늘었었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또 발주도 또한 늘 예정인데 충분히 단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러한 상승세가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만 좀 변수가 있다면 철강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러한 원자재에 대한 가격 급등에 따라서 좀 이게 마진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다시 우려 섞인 고민도 해볼 수는 있지만요. 어쨌든 시장 자체, 건설업 자체에 대한 호황은 내년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긴 호흡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좀 끌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도 얻어 가실 수가 있고 뭐 4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만 원대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전망하셨습니다. 건설 쪽 업황도 지금 좋게 보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4113님께서 금호석유 25만 5천 원의 매수, 비중은 40% 가지고 있는데 좋을까요?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분석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금호석유가 지금 22만 7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29만 8,000원, 30만원 뚫지 못하고 밀리고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한 2%가량 석유화학주들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걱정을 할 만한 구간인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좀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워낙 지금 업황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요 자체가 떨어졌냐 이것도 보더라도 그렇지 않고요. 충분히 지금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라텍스와 관련해서 세계의 점유율 좀 1위하는 회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가격 변동성 혹은 시장 수요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도 기대할 수 있게끔 오락내리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충분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라텍스뿐만 아니라 충분히 원유 석유에 관련해서도 충분히 화학 업종 자체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아주 지금 유망한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보이더라도 뭐 한 두세 달, 한두 달 정도는 이러한 흐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25만 원인데 충분히 전고점 부근까지 혹은 수익권까지는 가능하실 것이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보유하신 구간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하셨고 업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점을 위안 삼으시면서 시간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댓글로 종목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가볼게요. 3534님께서 대한전선 100%입니다. 1445원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약간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오늘 6%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선 쪽도 이제 뭐 교체 시기가 다가왔다 이런 이제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대한전선? 네, 아무래도 전선 관련해서 종합전선 업체 그리고 꼭 케이블도 만들고 초고압 케이블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445원의 비중이 100%다 하시면 정말로 과감하게 단기간에 한 번에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SOC 사업 투자 확대, 그러니까 SOC 전반적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서 지금 정부 지원책이나 예산들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정부도 지금 빠르게 지금 단기적으로 그러한 고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SOC 투자를 확대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SOC 투자 확대에 따라서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도로, 항만, 철도 이쪽인데 거기에 모든 곳에도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전선 케이블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적 개선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주가도 역시 분명히 상승세를 이어질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멘텀은 흐름은 있을 수 있지만 추세 자체적으로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추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좀 100%의 비중으로서 한 세네 달 정도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좀 빛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래 기다리신 만큼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하셔서 꼭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7084님께서 코스모화학 13,200원에 10%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마도 좀 올라갈 때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화학 업황, 뭐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워낙에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다만 주가는 이 종목도 요즘 힘을 못 쓰고 있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코발트 위주로 좀 관련주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뭐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1월 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좋았다가 점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반도체는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4월 달 들어서 반등세를 보였지만 어쨌든 시장 악화에 따라서 동반 좀 하회 매물들이 좀 나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시장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긴 호흡으로 보시면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수혜를 볼 수 있고 실적도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시장 영향에 따라서 뭐 2, 3개월 왔다 갔다 하면서
수급이 이동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좀 하회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예, 이러한 추세 자체적으로 긴 호흡으로 봤을 때 1년, 2년, 3년 이러한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봤을 때는 추세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상승에 대한 추세가 그려질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고 지금 뭐 13,000원 20% 가까이 손실 중이실 텐데 오히려 지금 구간보다 좀 만 원에서 만 원 좀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하시고 지금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좀 그냥 그대로 비중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주들 내에서는 매일매일 좀 차별화된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역시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우리 스카이님께서 삼양식품 95,700원에 10% 손절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86,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 한 3, 4거래 연속 급락세가 나오긴 했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에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던 걸까요? 아무래도 밀가루나 이런 곡물 가격들 오르면서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판가에 대한 마진이나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소 실적에 대한 악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주가 역시 거기에 따라서 좀 약세를 보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95,000원이시면 거의 뭐 10% 내외로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지금 손절하시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도 참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자체적으로도 좀 너무 제한적인 게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고 투자하신 것 같아요. 매수가 보시면 거의 뭐 눌렸다고 생각하셨을 부분에서 바닥권이라고 생각하셨을 부분에서 지금 진입하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지금 하락 추세가 좀 나올 수는 있지만 또 무조건 하락만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또 반등 추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반등 추세가 나왔을 때 차라리 반등 추세가 나왔을 때 9만 원 정도 위로 올라왔을 때 차라리 그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하락했을 때 손절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다시 반등했다 다시 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하락세도 이렇게 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있으니까 다시 반등세를 보였을 때 차라리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손절을 하시면서 현금화시키는 것도 좋은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씩 비중을 정리를 하시는 전략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정석학원님께서 JST나 3,200원에 25% 안 돼, 살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2,890원입니다. 조금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긴 해요. 이게 JST나 주얼리 굉장히 예쁜데 그것보다는 이제 경협주로 묶여있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은 한 4%가량 상승세가 나오고 있긴 하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남북 경협주의 대표적으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개성공단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 좀 분류가 됐는데요. 주로 주얼리를 판매를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북한하고 또 미국하고 다시 화해 모드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의 상승세가 좀 이어진 흐름입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뭐 실망감 혹은 또 기대에 대한 못 미침에 대한 다른 매물들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아직 북한하고 미국하고에 대해서 뭐 오고 가고 또 앞으로 어떠한 전개가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재료가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고점에 좀 잡으셨지만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좀 기다리셨다가 단기적으로 혹은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떠한 관계 개선에 대한 시츄에이션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금 추매를 하실지 손절하실지 결정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대로 좀 홀딩을 하고 기다려보시고 다시금 거기 북미 간의 대화가 나왔을 때 공략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나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이헤스티나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1777님께서 덕양산업 3,695원에 오늘 많이 내려갔다가 오후 되면 조금 올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가격이랑 좀 비슷한 구간에 있거든요. 덕양산업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그 배터리 관련 사업하고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아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에도 공장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기아차가 한창 애플과 협업 소식이 있을 때 관련 조지아 관련주에서 기아차 관련주에서 급등을 나왔었는데요. 오히려 그 이후에 지금 차익 매물들이 쭉 나왔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지지가 되면서 반등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금 반등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매수 가격 부근 이상으로는 충분히 수익 전환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4,000원, 4,300원 요 부근에서 충분히 힘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고점을 타이밍 목표가로 잡으시고 설정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